어떡할래? 저들은 내보내고 2년 끊으면 네가 그동안 대법원 위반한 거, 불법 출심한 거, 채무자 협박한 거 다 눈 감아준다. 감사님, 우리 조 변호사님이 뭘 잘못을 해서 이러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. 저는 그냥 사무실 임대 준 것밖에 없다니까요. 그럼 한 4, 5년 푹 쉬었다가 나와. 아, 검사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, 저. 너 돈 받으려고 신체 포기각 썼던 거 맞지? 아니 무슨 영화 찍으시는 것도 아니고. 아니 저 정말 그런 일 없다니까 그러시네요. 아이 수고하십니다. 뭐야? 당장 너 왜 이러고 있어? 어? 멀쩡한 의자나 두고 뭐 하는 거야? 일로 앉아. 저 그래도 돼. 앉아 일로. 나 이 친구 변호사입니다. 이 친구가 대부업법에 어딜 어떻게 위반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보시죠. 너 뭘 믿고 이렇게 설치냐? 내가 믿긴 뭘 믿습니까? 대한민국 헌법을 믿습니다. 내가 어저께 그 케이크에다가 샴페인 부어서 비싼 케이크 못 드셔서 열받아서 이러시는 거라면은 이 친구들 내보내시고 나를 잡아두시죠. 너 진짜 가만 안 둔다. 글쎄 가만히 두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선량한 시민을 잡아왔으면 뭘 어떻게 잘못했다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잘못 잡아왔다고 미안하든가 뭐 떡볶이라도 좀 사주든가. 미친놈. 미친놈? 아 미치겠네 이거. 아 미치겠네. 너 괜찮냐? 아, 괜찮지 뭐 내가 뭐 여기 한두 번 와봐요. 욕봤다 어? 아휴 나도 여기 또 오게 될 줄 몰랐네 정말. 오랜만에 왔는데 뭐 노래나 하나 할래? 오 이거 있지. 뻥뻥뻥 빠라바라바라 빠라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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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